안녕하세요. 시나리오 뉴스의 정지연입니다. 세계 속에 불고 있는 두 번째 대한민국 열풍. 오늘은 우리나라의 어떤 모습이 주목을 받았을까요? 오늘 소개해드릴 한류 뉴스는 이란 테헤란의 한국문화사절단 파견입니다. 한국과 이란이 지난 5월에 이어 또다시 문화로 하나 될 수 있는 축제장을 연다는 소식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9월 27일부터 10월 2일까지 이란 테헤란의 대표적인 랜드마크인 밀라드 타워를 중심으로 문화사절단을 파견해 한국과 이란 문화로 하나 되기 행사를 개최하는데요. 특히 10월 1일부터 2일까지 밀라드 타워 콘서트홀에서는 바실라 위드 나칼리라는 제목으로 한국과 이란의 전통 공연이 펼쳐집니다. 바실라는 실크로드를 따라 페르시아에서 신라로 이어진 문명의 만남, 페르시아 왕자와 신라 공주의 사랑, 그리고 두 나라를 지켜낸 영웅들의 역사를 담아낸 이야기인데요. 이번 공연은 한국 전통 무용을 중심으로 현대적 영상 기술과 무대 미술이 한데에 어우러진 퍼포먼스로서 유네스코 무형문화유산에 등재된 이란 전통 구현 극예술 나칼리가 함께 무대에 올라 양국 간 진정한 문화교류의 의미를 더할 예정입니다. 이외에도 밀라드타워 전시실에서는 한국 근대화 과정에서의 한국적 화풍의 변화와 발전상을 주제로 한국 근현대 미술을 대표하는 작가들의 작품 총 46점이 전시되고요. 한국 전통 문화를 직접 체험할 수 있는 다양한 체험 공간도 마련된다고 하네요. 더욱더 다양한 콘텐츠로 세계 구석구석으로의 확산을 꿈꾸는 신한류. 신한류 뉴스에서 대한민국을 응원할게요.